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ANC 오늘이교회 다민족 사역팀을 섬기고는 빌리노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5-day consecutive vacation을 얻었고요. 또 토요일, 주일, 컬럼버스 데이까지 합쳐서 8일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는 아리조나에 있는 세도나를 다녀왔고요. 또 그랜드 캐니언도 다녀왔습니다. 보통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엄청난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와서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스펙테큘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그 여행은 저희 결혼 2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생긴 거는 한 40대 초반 같지만 벌써 29년을 아내와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한 두세 분이 벌써 카톡이 오셨어요. 아,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일주일에 동영상을 두세 번씩 올리는 분이 올리지도 않으시고 괜찮으세요? 아무 일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목사님 지금 여행을 떠나셨죠? LA는 홈리스들 생각 안 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생각났죠. 빨리 돌아와서 홈리스들을 만나서 음식도 전해주고 또 일용품도 전해주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벌써 후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성훈 형제님 그리고 다이안 성 자매님께서 홈리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피자 15판을 사주셨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는 분이신데 익명으로 굉장히 좋은 마스크를 5,000장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들 나눠줬는데 아직도 저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홈리스들을 만나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랜드 지파의 다락방 중에요. 독수리 다락방. 이 독수리 다락방은 최미영 자매님과 또 스티브남 형제님께서 주축이 돼서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요, 팍에서 조그만 봉지에 치약, 칫솔, 핸세니타이저, 그리고 너무나 이쁜 양말과 또 칩스까지 넣어서 이렇게 봉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걸 나눠주었는데요, 사람들이 칩스가 들어간 거에 너무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쁜 양말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치약 칫솔도 너무 감사하고 핸드 세니타이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다락방 여러분, 그리고 성훈 형제님, 다이안 자매님, 또 익명으로 마스크 5,000장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길가에는 형제 자매들이 그 물건들을 받아보았을 때 마음들이 열려지고 또 예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 삶이 아니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치약, 칫솔, 그리고 아주 이쁜 양말하고 또 핸 세니타이저, 칩스까지 들어있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네. 이거 바로 가서 우리 홈리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glory wants to come.